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,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. 계속 지금 영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말이어서 한번 나와봤는데요. 이코노미 브이로그라고 해서 오늘 그 영국에서 주말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영국의 대표적인, 런던의 대표적인 관광지 시작되는 트라팔카 광장입니다. 여기서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먼저 가볼 곳은 우리 나연 PD가 적극 추천한 H&M이랑 자라 가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타 브랜드에서 많이 사니까 한번 뭐 가격 비교까지는 아니고, 아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급하게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드는구나. 근데 H&M은 청바지 하나 정도 살려면 한 5만 원 정도 하나? 니트 같은 것도 한 5만 원? 일단 한번 가서 봐봅시다. 영국 비쌀 것 같아요? 쌀 것 같아요? 아니, 공상품 차이 얼마 안 날 것 같아요. 근데 영국이 그게 있어요. 영국이 부가가치세가 20%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, 그럼 자라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5유로. 아니, 25유로, 26이면 3만원. 되게 싼 것 같은데? 그러게요. 지금 19유로. 이것도 3만원, 이거 한 4만원. 별로 안 비싼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그치. 다음 주에 추운 쓴다는데, 지금 여기 하나 사야 되겠다. 별로 안 비싸서 살만 하겠다. 그거 6유로네, 만원. 엄청 싸네. 이런 것도 30유로, 42,000원. 와, 싸네. 여기 청바지 얼마인데? 30유로, 42,000원. 실망인데? 그러게.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.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. 비싸. 얼마예요? 25파운드. 4만원? 비싼 거 같아. 저희가 그 H&M이랑 자라를 갔다 왔는데, 이거 생각보다 두 브랜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. 보통 청바지가 한 4, 5만원 선? 네. 둘 다 4, 5만원 선이요. 그러니까 이게 면티, 반팔티는 만원. 네. 우리나라 돈으로 7파운드. 다 7파운드 정도였고. 우리나라 가격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영국 하면 되게 비싼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. 옷은 비슷했다. 비슷했다. 비싸. 6,000원. 카페 모카 6,000원. 이게 4,500원. 똑같네. 우리나라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. 똑같아.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그쵸? 이런 공산품 같은 거, 이런 거. 그리고 아까 옷도 자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. 폴라티가 한 4만원 정도. 비슷한 것 같아. 청바지도 한 4-5만원 했던 것 같고. H&M도 다 비슷하고. 커피값이나 옷은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.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서 나온 우리가 시켜본 거랑 지금 잠깐 둘러본 거 그걸로만 보면 지금까지는 크게 뭐 비싼 거 같지만 우리나라도 비싼 거 같아. 맞아요. 비싸. 가방. 우리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피쉬앤칩,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냥 먹어보러 왔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겠는데 하나가 한 15.5파운드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25,000원 정도, 23,000원 정도 하는 건데 뭐 싼 거 같진 않아요. 지금 우리가 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밥을 먹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거 치고는 상당히 비싼 거 같아요. 23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. 비싼가? 비싼 거 아니에요? 그치? 먹어봅시다 일단. 아 뜨거. 영국은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맞아. 얼마 나왔대요? 서비스 차지 있어요? 서비스 차지 있고. 얼마? 여기 서비스를 잘 안 해주는 데가 서비스 차지가 많이 서비스 차지 12.5% 나왔고. 12.5? 63.67. 얼마죠 그럼? 거의 한 8만원? 8만원. 9만원 가까이 되지. 9만원. 확실히 영국 비싸. 생각이 바뀌었어. 비싸. 외식 물가 너무 외식 비싸. 비싸. 전혀 싸지 않다. 정정.
2층 버스 탈 겁니다. 1.65입니다. 1.65. 1.65면 한 2,500원? 쓰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이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보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대부분 두 곳에 봤는데 하나는 60파운드, 그 위는 거의 한 100파운드 이랬어요. 그래서 약간 소심하게 쫄아가지고 나왔는데. 너무 비싸. 비싸. 한국에서 자르다 얼마 주고 자르세요? 10,000원. 전 10,000원짜리 자릅니다. 이거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. 남성 전용 10,000원짜리. 여기에서 10배 10만원짜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로 이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다 예약을 해야 되네요. 한 네 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다 퇴짜 먹었어. 그래가지고 오늘 이코노믹 브이로그 실패. 근데 여기 이발 비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한 10파운드에서부터 60파운드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았어요. 여기는 또 런던 중심이다 보니까 60파운드가 꽤 많더라고요.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인데 10만원짜리 머리 하기 되게 힘듭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